Yo, what's good? 힙합을 사랑하시는 시청자 및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24/7 chilling이에요. What's good? I'm 24/7 chilling. Now I'm making a reaction videos for overseas hip-hop, R&B, and all the black music. And I also making a street fashion live video. If you like my channel, please subscribe, like, and notification. You already know. Blast! 24/7 chilling. 오늘은 녹화 시간 기준으로 3시간 전에 공개된 밀리의 새로운 뮤직비디오 무탐앵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읽는 게 맞는지 모르겠는데 영어 해석을 보니까 I made myself 라고 하더라고요. 피처링에 픽스드가 있고 니노가 비트를 만들었습니다. 이제는 태국 정상급 아티스트가 된 밀리의 뮤직비디오이니만큼 이번 뮤직비디오도 또 한번 큰 히트를 기록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가사를 해석을 해보니까 어떤 밀리다운 가사였던 것 같아요. 어린 나이에 이미 성공가도를 달리고 있기 때문에 누구의 말을 듣지 않고 내가 스스로 결정하고 내가 모든 것을 이룩하고 해낸다, 내 커리어를 내가 만들어 간다라는 어떤 밀리의 어떤 강한 자부심이 느껴지는 곡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밀리는 약간 제가 봐도 캐릭터가 당찬 구석이 있어요. 굉장히 자신감이 넘치고 어린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성인 여자 디바들만큼이나 강한 카리스마가 느껴지는 아티스트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확실히 그 탤런트가 어렸을 때부터 다 보이는 것 같아요. 그러면 비디오를 보면서 제 생각을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밀리와 픽스드가 함께한 무탐행입니다. Yeah, okay, let's get into it. Yup, are you enjoying watching my video? Have you still not subscribed to my channel? 이 곡은 이 곡은 좀 밀리의 그간 보여줬던 음악 중에서 가장 힙합다운 음악이라고 생각해요. 와, 뭔가 랩에서 이제 막 여유도 느껴져. 장난 아니야. 오. 사실 옆에 픽스드가 커리어가 더 밀리보다는 많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근데 뭔가 안 밀려, 카리스마가. 야, 뮤직비디오 스케일 봐봐. 와, 이제 장난 아니에요. 와, 미국 힙합 뮤직비디오 보는 느낌이 이제 좀 많이 납니다. 약간 저는 이런 이제 밀리의 톤 들으면 지금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좀 귀여운 느낌도 있지만 그 니키미나즈 같은 래퍼들이 느낄 수 있는 그 저는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바비 인형 랩 플로우라고 약간 그런 느낌이야. 오. 오. 패션도 멋있어. 완전히 레더 자켓에다 레더 팬츠 같은 걸로 입고 나오니까 겁나 멋있어 보여. 이번 곡은 팝적인 느낌보다 힙합의 느낌이 더 강해서 힙합 팬들도 많이 좋아할 것 같아. 와우, 픽스드도 랩이 미쳤는데요? 아, 요즘 픽스드가 참여하는 음악이 없는 것 같아, 거의. 와, 플로우가 왜, 요즘에 무슨 탄력 받았나 봐. 와, 미쳤는데?
패션도 멋있어. 올블랙으로 입어가지고 약간 퍼프 대디나 제이지 같은 느낌으로. 오우 오우 그냥 태국어인데도 한국어처럼 들려. 내가 스스로 다 해결한다는 그런 강한 메시지들을 날리는 것 같아가지고 되게 임팩트 있어요. 사실 비트는 그렇게 막 솔직하게 얘기하면 막 인상 깊은 느낌은 아닌데 그 훅이 있잖아요. 밀리가 훅을 만들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훅이 가져다주는 중독성이 좀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비디오를 보면서 패션도 좀 한몫했다고 느낀 게 블랙 계열의 패션으로 입고 나와서 좀 무거운 분위기에서도 좀 카리스마 있게 딱 보여지니까 거기에서 나오는 임팩트가 진짜 좋았던 것 같아요. 제가 또 뮤직비디오 볼 때 패션 같은 것도 진짜 많이 보거든요. 옷에도 관심이 많아서 그런지. 물론 뭐 이제 대중적인 취향은 빡건이나 이런 곡들이 더 좋을 거예요. 그거는 뭐 어쩔 수가 없는데 저는 어찌됐든 힙합을 오랫동안 들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도 이번에 나온 이 곡이 그래도 좀 가장 힙합다운 곡이라고 좀 생각을 하면서 좀 카리스마 있는 느낌을, 그러니까 평소에도 좀 밝은 느낌으로 많이 보여줬지만 이번에는 약간 어두운 카리스마 같은 그런 것들을 좀 보여주니까 그것도 멋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밀리는 이제 태국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주목하는 이제 아티스트가 되어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런 좀 해외에서도 이제 힙합 팬들이 봤을 때 와 이거 괜찮은데? 쩌는데? 이건 뱅어가 될 수 있겠는데? 하는 곡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이 곡이면 될 것 같아. 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고요. 저희 24/7 치는 채널이 마음에 드시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다음에도 재밌는 영상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할게요. 여러분 감사합니다. Peace out. 커쿵캅. If you want to watch more videos